불박차 저 앞에 가서 이렇게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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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각. 양쪽에 차들이, 오, 쟤네들 봐라. 이런. 에헤, 쟤 안경. 에헤. 전동킥보드 둘이 타면 안 돼. 그리고 그왜 빨리 내려와. 에이. 이렇게 그냥 지나왔어요. 자, 여기서요. 얘네들, 어서 오나요? 난 천천히 가다가 안 보이죠, 서로? 얘네들 이쪽에서 왔어요. 중앙선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오다가 나는 쟤네를 보고 멈춰요. 근데, 아이쿠. 치아도 다친 것 같은데, 치아. 저렇게 하면은 치아 부러졌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봐. 아이고, 치아 다치고 큰일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좁은 사거리에서 평소에 주정차가 많은 곳인데 좌회전 후 전동킥보드 보여서, 아, 지나가게. 근데 먼저 지나가 그래서 정차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킥보드가 빨랐어. 그냥 옆에 차랑 부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못이 없다 생각해서 지나갔는데요. 제가 그냥 온 거, 그냥 지나간 거 문제가 되지,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전동킥보드 탄 아이들 몇 살쯤 보이나요? 고등학생 또는 20대 초반,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중앙선 타고 넘어오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좀, 어휴, 그러죠? 여기서 지나올 때. 이런. 안경 끼고, 약간 좀, 아이고. 예. 뭐 피를 흘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왔어요. 근데 저것도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불박차가 그냥 간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불박차 잘못 없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투표 시작. 한 분은 사고 후 미조치라고 그럽니다. 98%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나랑 부딪혔다든가, 또는 나랑 아주 근접거리에서 슉슉 치면서 비접촉으로 넘어졌다든가, 그럴 때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좀 애들에 대한 구조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저지 혼자 오다 생쇼죠? 지 혼자 오다가. 예. 이런 것까지 사고 미조치 되면은요, 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불박차 아무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둘이 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